와. 떡볶이 해 먹을까? 아, 나잘때 원래 이거 끼고 자거든요. 이거 따뜻해지는 거 알지? 다 썼어. 근데 괜찮은 건그선 연결해서 쓰는 그게 또 있어서 그걸로 하면 돼. 와, 하품하는 사이에 내 치아를 봤어. 충치 없다요. 와, 제일 좋아해주는 댄서분이에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 아직 공개가 안 됐나? 공개된 것 같은데? CF 찍었는데 그 공개된 것 같은데? 셰프 찍었어요. 그래서 TV에 나올 거예요. TV 광고야. 유튜브에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요, 피오랑 찍은 거는 바이럴, 아, 그것도 TV CF긴 했구나. 그거 말고, 저 혼자 찍은 거 있어요. 히치스 수수깡 젤리. 히치스. 히치스 숨길 수 없는 즐거움 히치스 수수깡 젤리 이거 내가 녹음도 했다 녹음도 했다 내가 그거 너무 오글거렸다 아 피곤해 뭐, 아 지루해 막 이런 것도 녹음하고 하여튼 숨길 수 없는 즐거움 히치스 수수깡 젤리. 나 너무 오글거려. 유튜브에 나와요? 진짜? 그거 찍었어. 그 12월에 찍었어. 네, 이제 앞으로 여러분, 수수깡 젤리 히치스 많이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많이 많이 드셔주세요. 저도 그때 맛있더라고요. 광고 찍으면서 엄청 많이 먹어갖고. 내 TMI? 아, 이거 너무 TMI 같은데? 이런 TMI 말해도 되나? 여성분. 혼자 또빵 터졌어. 여성분. 네, 아니에요. 나이 TMI는 좀 아닌 것 같아. 너무 심한 TMI다, 진짜. 아니에요, 나왔대. 아니요, 저 젤리 안 받았어요, 집에서. 네, 편의점에 있어요. 유튜브에 나온대. 히치스 수수깡 젤리. 아, 내 TMI 뭘 알려주지? TMI 뭐가 있을까? 아, 31일에 올라왔대. 그랬구나. 몰랐네. 히치스 수수깡 젤리 치면 나온대요, 여러분. 아, TMI가 없다. 특별히 생각나는 게 너무 없네. 없어, 없어. 뭐, 지금 집을 보고 있는데, 아. 여러분. 좋아요 눌러주시고 많이 많이 봐주시고 많이 많이 드셔주세요. 광고 찍어요가 아니라 광고 찍은 게 나왔어요. 유튜브에 히치스 수수깡 젤리라고 치시면 나와요. 체제 누나는 뭐야?
건강하고 안전한 체제는 나. 와, 먹고 해시태그 해서 그 뭐야 올려주면 내가 스토리 다 해줄게요. 히치 수수깡젤리. 처음에 수수깡젤리 막 이러니까 뭔가 젤리 이게 너무 강한 거야. 그래서 내가 계속 그걸 엄청 많이 녹음을 했는데 히치 히치스 수수깡젤 히치스 이것도 잘안 되고 발음이 히치스 수수깡젤리. 그러니까 하다가 그냥 한번 젤리를 굴려볼까 이래갖고 수수깡젤리 이랬어요. 근데 괜찮은 거야. 그래서 이제 그걸로 계속 몇번 이렇게 했지. 수수깡젤리 이것보다 수수깡젤리 이 수수깡이라는 발음이 되게 안 돼요 은근 숨길 수 없는 즐거움 히치스 수수깡젤리 이거 해봐요 여러분 지금 따라해봐 이게 잘안 된다 발음 은근 진짜 수수깡이랑 똑같이 생겼대 아이씨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안무 진짜 짜신 거예요 네 나도 먹고 싶어요 이거 해외에 다팔 텐데 이거 한국 게 아니에요 한국 젤리가 아니야 농철? 나 농철 닮았다는 거야? 뭔 소리야? 갑자기 농철이 왜 나와? 내가 지금 이 대화의 흐름을 파악을 못하고 있는 거야? 딕션 좋아요? 그 성우 추천 받았어. 잘한대. 왜냐면 나는 이런 녹음을 처음 해보는 거잖아. 근데 그래도 잘한다고 칭찬받았어요. 식감 수수깡 같지 않냐고? 그러니까 이게 근데 나는 괜찮은 것 같아. 맛있어. 아, 농철 수수깡. 난 수수깡 이렇게 하진 않아요. 수수깡. 이게 숨길 수 없는 즐거움. 히치스 수수깡 젤리. 이렇게 뭔가 한 번씩 쉬어주는 템포가 있어야 돼갖고 그래서 그게 연결했을 때 발음이 어려워요. 히치스 하고 수수깡 젤리 이래야 돼갖고. 방금 혜진 언니 영상 보다가 생슬 보고 왔는데 여기서도 언니 너무 이쁘다. 생슬 보고 오셨군요. 나 시옷 발음 안 어려워하는데? 숨길 수 없는 즐거움. 유, 스, 기, 레. 식감 수수깡이면 쫌쫌쫌 키키키. V 해달라고? 숲속을 샅샅이. 나 잘해, 시옷 발음. 숲속을 샅샅이. 여러분 모두 1일 1 히치스 수수깡 젤리 하세요. 그지? 연달아 하니까 이게 어려워. 나 시옷 발음 잘하는데. 올해 언니를 만났으면 좋겠어요. 나도. 대만도 가고 싶고, 태국도 가고 싶고. 요즘 뭐가 제일 바빠요? 요즘 또 새로운 그거를 준비를 하고 있어서. 이게 뭐야? 끈끈이가 여기 왜 있어? 언제 끈끈이가 이렇게 생겼지? 요즘 새로운 또 아티스트의 컴백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누군지는 비밀입니다. 여러분, 수수깡 젤리 손민수 해주세요. 머리색, 저도 이 머리색 너무 좋아요. 근데, 한안 좋은 게, 뿌리가 이렇게 자라면, 이렇게, 여기가 조금 싫어요. 21년도 목표요?
아니요. 그냥 평소처럼만 마음 편안하게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아! 있어! 맞아, 나 목표 있어. 좋은 사람 되기. 필요하고 나와 좋은 사람이 되기. 되게 바쁘시네. 바빠서 너무 감사해요. 정말 정말 감사해요. 정말 바빠서 막 아, 힘들어 이게 아니라 진짜 너무너무 감사해요. 계속 여기가 막혀, 목이. 자고 일어나서. 안경 쓰기 귀여워요? 그냥 초등학교 때부터 좋아했어갖고 그렇게 추기 시작하게 된것 같아요. 그거 영상은 나중에 올리고 광고 찍은 거 사진 먼저 올려야지 내일. 뭐 먹지? 나 계란을 받았거든요. 팬분이 보내주셔서. 근데 두 판을 보내주셔서 집에 계란이 엄청 많아. 근데 안 그래도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데 다이어트 그거 먹으면서 하려고. 유튜브 하실 생각 있으신가요? 아니요, 없어요. 안경 쓸기 보고 싶어요. 다음에 안경 쓸기 보여줄게요. 나 서른 됐다고 보니까 계란 한 판만 보내긴 좀 그래갖고 그러니까 기프티콘을 보내셨더라고요. 그거 막 이렇게 그냥 칠수 있는 거 있더라고. 기프티콘 보내서 그러니까 내 번호를 몰라도 할수 있는 방법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로 해갖고 계란 받았어. 짱이지? 계속해 아픔. 더 해봐. 아픔 더 해봐. 아, 사자다. 슬기님, 저 저번 주 토요일에 체중 검사했는데 드디어 10kg 감량이요. 이제 절반 했습니다. 와, 대박이다. 화장 언니 한 거예요? 네. 근데 속눈썹을 뗐어요. 잘때 속눈썹은 도저히 안 되겠어. 아니, 근데 사실 스케줄 끝나자마자 바로 속눈썹 떼고 렌즈 빼고. 피곤해 보여요. 피곤했어요. 근데 지금 자고 일어나서 괜찮아요. 웃음 보여달라고요? 오. 완전 가짜 웃음 아니에요, 이거. 입술이 너무 아픈데? 내년에 베스킨 31 선물 쏟아지나요? 와. 좋다. 선물 받는 건 그냥 좋다. 근데 베라는 또 맛있으니까. 베라 좋아해갖고. 슬기님 같은 사자면 물려도 덜 아프지. 나 깨무는 거 좋아하는데. 언니 너무 예뻐요? 감사합니다. 올해는 꼭 생일 선물을 언니에게 보내야 한다. 맞아, 항상 내가 투어 가면은 그때쯤 이렇게 챙겨주셨었는데 감사하게. 어인 지금 자고 일어났으면 못 주무시겠네요. 그럴 것 같아요. 이제 싹 씻고 좀 띵가띵가 하다가. 그죠? 제 입술 너무 뜯어갖고. 민초 다니신가요? 네, 저 민초 좋아해요.
와, 메이크업 오늘 이쁘시다. 오늘 조금 평소보다 약하게 하긴 했어요. 원래 눈꼬리를 진짜 여기서 이렇게 올리거든요. 여기로 엄청 세게 해서 여기 연결하고 이렇게. 근데 오늘 조금 아래로 했어요. 오늘 찍은 사진 있나? 친구랑 찍은 건데 친구 사진 이렇게 보여줘도 되나? 저랑 동갑이거든요. 잘안 보이네, 원기는. 오늘 이랬어요, 저. 입술 두껍다고? 오, 그런가? 맞아. 건조해. 피부 관리 안 해요, 저. 순한 메이크업. 저도 원래 순한 메이크업을 좋아하긴 하는데, 근데, 그냥 그 아티스트, 뭐라 해야 되지? 그러니까 아티스트가 어떤 느낌이냐에 따라 이제 메이크업을 저도 바꿔요. 순하게 할때 있고, 세게 할때 있고. 목소리 돌아왔어요? 근데 조금 풀리고 있는 것 같아요, 목소리가. 아까는, 이랬는데. 지금은 조금씩 이제 톤이 올라가고 있죠. 내가 보여줄까? 나 광고 찍었을 때 사진? 근데 어디 있는지 나도 모르겠는데. 맞아, 컨셉에 맞춰요, 항상. 광고 때 사진. 또 있나? 뭐 많긴 해. 이런 것도 있고. 이거 나중에 올릴 거야. 뭐냐면, 어딨지? 이거 광고 때예요. 갤러리에 사진 진짜 많아요. 광고 때이고 계속 먹고 있어. 젤리 엄청 많이 먹어. 눈이 아팠어갖고 렌즈 교체 나안 꼈는데. 이랬습니다. 뭐 많이 있는데? 또 어디 있지 그거? 그거 봐, 내가 막 노는 거 있는데? 어딨지? 모르겠다, 어딨는데. 어딨냐. 아이고, 영상 보여주고 싶었는데. 없다. 어디 있는지 못 찾겠다. 그 영상 있는데. 몰라. 어디 있는지. 못 찾아.
탁월한 모델 선정이셨대. 히치스는 이상한 간식들 많이 나오는구나. 그래요? 누나 배경 왜 했어요? 배경을 뭐, 내가 뭘 했는데? 젤리 옴뇸뇸. 하고 싶은 대로 해. 나 얼마 전에 별 보러 갔다 왔다. 별이 이랬어. 엄청 많았어. 짱이지? 보여? 별? 다 별이다. 유튜브 따로 안 해요. 보러 이렇게 갔다 왔답니다. 오늘의 TMI 없어. 뭐가 없어? 피부 안 좋아요. 좋아 보이는 것뿐이야. 그죠? 근데 너무 추워. 2시간을 달려서 갔다 왔거든요. 별 보러. 근데 갔는데 너무 추운 거야. 진짜 너무 추운 거야. 그래갖고 그래서 한 5분 봤나? 바로 다시 왔어요. 왕복 4시간 걸렸어. 사자입니다. 질문. 내가 지금 이 라이브를 하면서 하품을 몇번 할게요? 입이 16번이래. 13번이나 했다고? 4번은 넘는 것 같아. 7번? 계속 입 벌리고 계셨대. 사실, 나도 몰라. 그냥 막 하품이 계속 나와. 823번이래. 네, 여기 추워요. 살 빠진 게 아니라 나이 먹어서 얼굴살이 자꾸 빠져요. 요즘 챙겨보는 드라마 없어요. 일단 스위트홈은 정주행했고 그냥 아예 싹다 보고 인간서 볼까 하고 있어요. 나 너무 배고파서 뭐 먹어야겠어. 저는 이만 뭘 먹으러 가겠습니다. 멜로가 체질 다 봤지. 예전에 봤지. 나한테 취해 있는 중. 앉아요. 먹을 거. 야, 뭐 먹냐고요? 모르겠어요. 야, 집에 근데 재료가 없어갖고. 떡볶이 해먹기엔 또 파가 없어. 뭐 먹지? 뭐 먹을까?
뭐를 오는 게 좋을까? 나뭘 사놓은 게 없어서 집에. 그 선물 받은 계란밖에 없어. 수도꼭 젤리 없어. 편의점 가서 사올까? 아, 순댓국. 순댓국 포장해서 먹을까? 배민은 오늘 같은 날씨에 너무 위험하고 오래 걸리니까, 떡만두 국 먹을 거, 포장해서. 하여튼, 저는 갈게요. 안녕.